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 재개발 주택 경매 물건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0 타경 52990번입니다. 감정가는 18억 5113만원이며 토지 면적 87평에 건물 면적 78평입니다. 1차 최저가는 18억 5113만원이며 보증금은 1억 8512만원, 입찰은 2021년 1월 18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서울 송파구 마천동 주택 경매 물건은 5호선 마천역에서 280m 역세권으로 주변에는 단독 다가구 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등이 온지하며 거의 마천 재정비 촉진지구 내 9억 건물입니다. 거여 마천 재정비 촉진지구 뉴턴 사업은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마천동 일대의 사업으로 규모는 45,385명에 12,548세대가 입주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29년까지 진행 예정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송파 주택경매로 진행 중인 송파구 마천동 거여 마천 재정비 촉진지구 내 경매 물건은 토지 면적 86.5평에 건물 면적 77.7평으로 감정가는 18억 5113만원입니다. 신건으로 오는 2021년 1월 18일에 감정가를 최저가로 1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1억 8512만원이며 입찰은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 1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살펴보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대지이며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9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면 2층 연화조 구조로 1983년에 사용 시행된 구옥으로 공부상 위반 건축물 등재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내역은 확인할 수 없는 정상적인 건물로 체크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제시의 건물을 포함한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사건으로 진행 중이며 지하실의 공부상 용도는 대피소이나 현황은 주택으로 이용 중인 듯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 권리는 1991년 11월 18일에 설정된 마천 새마을군구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7천만 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청구액은 5억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니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는 신건으로 아직 미공시 상태이므로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현황 및 임대차 관계 등을 필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사서상 임대차 확인 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되며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원만하게 협의를 통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재개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할 듯합니다. 먼저 투자 목적과 작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정부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투기 가열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므로 낙찰 금액이 15억 원 이상일 경우 대출이 전혀 불가하므로 경락잔금 납부 계획이 매우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인근 지역 단독 다가구 주택의 최근 실거래가는 밸류맵을 통해 확인 결과 평당 금액은 저가 1,231만원에서 고가 2,162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지도 내 자료를 클릭하여 세부 현황까지 면밀하게 체크하셔서 경매 물건을 가치추론과 입찰가 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매물은 다수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변화, 재개발 사업 진행 사항 등도 면밀하게 체크하여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사들을 살펴보면 송파구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111%, 매각률은 66%, 경쟁률은 3.5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0일에 진행된 마천동 주택의 지분 매각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1차 입찰에서 5명이 응찰하여 감정가 대비 122%에 낙찰된 사례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구 인근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그 뭐 소개물건 이외의 자료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급 나침반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마천동 주택 경매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성원에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